안녕하세요 똑똑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꿈으로 향하는 문을 똑똑 두드리는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꿈으로 향한 이문 어떻게 해야 열린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두드려야 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의 이 꿈으로 향한 문 똑똑 열심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단어의 분류인데요. 선생님 믿고 열심히 한번 따라오시면, 자, 여러분들의 꿈의 문 활짝 열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열쇠는요, 단어의 분류 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와, 그리고 국어는 구품사입니다. 이 구품사에 따라서 단어를 나눌 수 있다입니다. 먼저 단어는요 형태에 따라서 불변어와 가변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기능에 따라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감탄사 이렇게 아홉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구품사라고 하지요.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씩 깊이 이해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형태를 기준으로 형태가 변화한다면 가변어이고 변화하지 않으면 불변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 책상, 연필, 학교라는 선생님이 예시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책상, 우리가 형태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꿀 수가 없죠. 연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형태를 바꿀 수가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불변어라고 하고요. 자, 이것과 다르게 형태를 기준으로 우리가 형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먹다가 있는데, 우리가 먹다를 활용해 보면, 먹자,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자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자, 잘까, 잘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다도 마찬가지로, 가자,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형태를 변화할 수 있다면 가변어, 그렇지 않으면 불변어라고 합니다. 가변어와 불변어의 구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타섯까지로 분류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체어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자 문장으로 보면 채 나는 새 옷을 그만 살래 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주어, 나이죠. 그쵸? 그리고 목적어, 옷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체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용언인데요. 용언이란 문장에서 사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거나 또는 상태의 성질을 표현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채, 나는 새 옷을 그만 살래 라고 했어요. 그만 사겠다라는 거죠. 나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이 살레는 용언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수식언인데요 문장에서 체언이나 앞에 나왔던 것들이죠. 용언을 꾸미는 역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새는 옷을 꾸며 주고 있죠. 그리고 그만은 이살례를 꾸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와 그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관계언인데요. 관계언은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해 주는 단어를 말하는데요. 아까 살펴보았던 문장, 나는 새 옷을 그만 살래. 여기에서, 는은나 뒤에 붙어서 이 나가 주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자, 여기에서 옷을 해서의 을은옷 뒤에 붙어서 이게 목적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관계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 관계언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혼자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혼자 쓰일 수 있는 나, 옷 이런 것들 뒤에 붙어 있을 때만 쓰일 수 있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독립언입니다. 독립언은 문장 속에 어떠한 단어와도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를 말하는데요. 쳇 나는 그 옷을 그만 살래. 여기에서의 앞에 쓰였던 이러한 쳇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독립언이라고 할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의미에 따른 분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예요.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런 것처럼 보통 명사도 있고, 똑똑쌤 이런 것처럼 고유 명사를 나타내는 거죠.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건 고유 명사입니다. 또 홀로 쓰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니다두 번째 대명사인데요. 대명사란 명사를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말을 말합니다. 어, 대명사에는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가 있는데, 사물이나 장소를 나타낸다면 지시대명사이고, 사람을 나타낸다면 인칭대명사이죠. 세 번째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 수사인데요. 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수량을 나타낸다면 양수사, 수량이죠. 양수사라고 하고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타낸다면 자, 여기에 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서수사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동사인데요.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걷다. 어때요? 움직임이죠. 마찬가지로, 날다. 이런 것들 다 움직이는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동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깨끗하다. 아름답다 네, 이런 식으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체언 옷이 있다고 해볼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새를 붙이면 새 옷, 그쵸? 옷을 꾸며주죠. 그리고 또헌옷 그래서 옷을 꾸며주게 됩니다.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 우리는 관형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부사입니다. 부사는 용언, 관형사 부사, 문장 등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사는 문장의 한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부사와 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 그리고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접속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조사는요, 다른 품사와 달리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 격조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뛴다는 자, 내 뒤에 붙어서 주어라는 자격을 주는 거고요. 그쵸? 그렇죠? 밥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목적어라는 자격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격조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도 있습니다. 자 보조사는 밥만 먹지 말고 반찬 도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반찬 도 먹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도.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조사라고 합니다. 접속조사는 두 단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농구화 그리고 축구화. 이거 두 가지, 요, 농구화와 축구화라는 두 단어를 와 라는 접속조사를 사용해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말하는 이의 느낌이나 부름, 응답, 또는 특별한 의미 없이 쓰이는 입버릅이나, 음, 더듬거림 등을 다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 음, 뭐, 아니, 또, 음, 또, 야, 또 그리고 자,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감탄사에 속하는 단어 예시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었는데요. 자,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사는 어, 예를 들면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명사를 대신한다면 대명사, 그리고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에 속하고요. 자,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 자둘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언입니다.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요.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는 용언, 관형사, 부사, 문장 등을 꾸며줍니다. 관계언에는 조사가 있고요. 이러한 조사는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에 묻어서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죠. 마지막으로 독립언 감탄사는 어, 말하는 이의 놀람, 느낌, 부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말을 일컫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국어의 구품사에 열심히 배워 봤는데요. 자, 똑똑쌤은 항상 여러분들의 꿈을 향한 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